올해 2021년에 개최된 제2회 보이스 오디션에서 뽑힌 이 3명, 나나미, 마키노, 코토카. 그 두 번째 타자로 9월 9일 15시 마키노의 성우가 신규 카드와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마키노를 담당하게 된 성우님의 이름은 리노미아 유이. 올해 나이 20세로 또 다른 신데렐라 걸즈의 막내로 참전하게 되셨습니다. 소속사는 호리프로 소속으로 성우업 데뷔는 2018년, 그리고 바로 작년인 2020년에는 아티스트 활동도 시작한 짧고 굵은 경력을 가진 성우. 2017년 차세대 성우 미라클 오디션에 응모했고 특별상을 수상한 뒤 TV 애니메이션 아이카츠 프렌즈의 히나타 에마 역으로 성우계에 데뷔하시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이카츠 시리즈도 아이들 장르 시리즈입니다. 캐릭터 성으로 노래 데뷔는 물론 무대 경력도 가지고 계시며 아이카츠 프렌즈에서 파생된 유니 베스트 프렌즈에서 가사 활동도 겸하셨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20년도에는 개인 명의로 아티스트 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맡은 레귤러 배역이 굵은 것에 비해 21년도까지 많은 배역을 담당하진 않으셨지만 아티스트 데뷔 후 다양한 싱글 앨범을 발매하시기도 하셔서 기대가 되는 성우가 아닐까 합니다. 또 다른 아이카츠 출신의 성우의 마키노 연기 한번 들어보시죠. 프로듀서, お疲れ様. 驚かせてしまったかしら? 学校が早めに終わったから 予定よりも早く着いたのよ. 打ち合わせまでは時間があるけど もう始める? 早く始めて早く終われば 時間を有効活用できるんじゃないかしら? 予定通りの時間まで 私と雑談がしたいの? そう そんな時間の使い方も あなたが望むなら付き合ってあげる。最近は特に今度の撮影を控えて息つく間もなかったから、あなたとゆっくり話すのも久しぶりな気がするわ。アイドルになって日々目まぐるしくて、予定も詰め込みがちな私を、あなたはいつも気遣ってくれるわよね。 でも忙しいのはあなたも同じだったら、私もあなたをねぎらうべきよね。論理的に考えて、私、あなたとは対等でありたいもの。アイドルとプロデューサーだからではなくて、私とあなただから、私たちはここまで来られた。 프로듀서. 저번 PV에서 잠깐 목소리가 공개되었을 때 이미지랑 다르게 상냥함이 느껴지는 목소리라 기대했었는데 정말 좋은 보이스네요. 마키노의 쿨하며 차가운 느낌이 느껴지면서도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상냥함은 엄청난 깊이 느껴집니다. 사실 마키노의 성우 배정이 확정되었을 때 에이전트라는 설정에 맞게 쿨하며 차가운 보이스의 성우가 배정되나 했는데 거기에 상냥함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9일 드디어 마키노의 성우 리노미아 유이씨가 신데렐라 걸즈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멤버는 코토카 단 한 명. 예상했던 대로 올해도 2일 조합으로 경력이 신인 1로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전 다음 성우 배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